중구 약사회가 지난 31일 중구청을 방문해 다문화 다자녀 가정 등 저소득 아동들을 위한 학용품 세트 70개, 75만 원 상당을 전달했습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이 지난 31일 저녁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보내주는 유니세프 봉사자와 후원자들을 위한 객석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해운대구가 지난 29일 다녀 3동 주민센터를 준공했습니다. 신축된 주민센터는 기존 부지에 35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작은 도서관과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등이 들어섰습니다. 해운대 소방서가 해운대구 반여동의 모 재활원에서 주거 화재 예방 환경 조성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LED 전등 교체와 소화기 설치, 전기 안전 점검 등의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금정구 남산동의 정암건설이 추석을 앞두고 금정구청을 찾아 지역 저소득 주민들에게 전달해달라며 쌀 2톤을 기탁했습니다. 해운대구 반송일동 주민센터가 청소년 주민자치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청소년 주민자치위원회는 반송지역에 거주하거나 소속된 고등학생과 대학생 2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동남권 경제협의회가 1일 오후 제2회 동남권 상생발전 포럼을 개최해 조선업 위기 극복과 동남권 상생발전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관할 구역에 원전이 있는 부산소방과 울산소방이 1일 오후 신고리 원전 1호기 부지 내에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불시 공동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금정구가 1일 청렴동아리 청렴회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직원들의 출근 시간에 맞춰 청탁금지법과 청렴행동강령을 알리는 전단지를 배부하는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동의대 교육연수원과 무한상상실이 지난 30일 초중등 교원과 교육전문직 2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창의력 기반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등 직무연수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CJ 헬로비전 부산방송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일상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